할게요. 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창 시절에 좀 어떠셨어요? 공부 잘하셨어요? 그냥 한 번도 어떤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얘는 인생에 이렇게 뭔가가 결정짓는 시험을 보잖아. 나는 인간성 시험을 많이 봤어. 아, 낙제다. 오늘 뭘 준비를 했는데요. 응, 뭐. 뭐 준비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 독일에서 반려견 면허 시험 치는 거 알고 계세요? 대충 알고 있어요. 이게 도입을 해야 된다. 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 그 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야? 반려견을 키운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라는 걸 알고 키우면 좀 더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고 또 문제 행동을 좀 덜 나타나게 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유기견을 또 줄인다라는 방법이지. 반려견은 많이 아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 개망신이야. 근데 제가 풀었을 때 80점 나왔어요. 아, 더 짜증나네? 더 아닌데 이거? 야, 이 말 저 말 나오기 전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잘 안 나오면 편집해줘요. 세네 문제만 있었어? 시작도 안 했는데 나 이름 써야지. 아, 뒤집어서 하고 계시는구나. 너 학번이 기억나냐? 어, 930930. 시작할게요. 야, 그건 주민번호. 시작하셔야 돼요. 아씨, 어렵다. 아하, 참. 나이도는 한 중하? 과연 두 분은 몇 점을 받으실지. 다 하셨어요? 그만할까? 이름 써야지. 빨간색으로 써. 아이씨, 망했다, 망했어. 너무 애매해. 너무 애매해, 진짜. 예상점도 있으세요? 나는 그냥 한 뭐 75점? 75점? PD보다도 높은 거 같아요. 아, 80점 맞았다 그랬나? 네. 70점이라고 하지 않았어? 80점이요. 그럼 85점. 85점? 찬정이는? 나는 90점? 야, 70점 맞지? 70점 이상이라고 그랬지, 합격이. 그렇죠. 70점. 70점? 아, 저기 하지 마. 점수 공개하지 마. 갑자기? 아니, 문제 헷갈리는 게 한 세네 문제 있었어. 세네 문제만 있었어? 어우, 딱 맞췄어. 네? 85점, 75점. 이게 다 맞췄는데 이 독일 법령에 관련된 건 다 틀렸어. 네? 아, 이거 훈련을 틀렸네? 훈련을? 아, 진짜. 뭐 틀렸어? 아, 이거는 뭐 틀렸다고? 아, 잠깐만. 강아지와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는 나는 이전 처음에 요거 나이는 중요치 않다. 강아지는 생후 1일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돼. 전문 훈련은 보통 일주일 정도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많이 품지 않아. 그래서 우리 어떤 냄새 그리고 시간이 발달되고 이제 청각이 완전히 열리는 한 30초 정도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소리를 많이 들려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호자님들이 어떤 항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 정도로 해서 맞춰주는 거야. 맞아. 독일 잘못했네. 그냥 이 문제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또 얘는 그게 진짜 옳은 행동이냐 아니냐 이것까지 생각하니까 당연히 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이해력이 떨어지네. 이해력이 떨어지네. 얘는 결론을 잘 가다가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개가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이 허용되는가?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법이 없지. 아, 놀이터에 관련된 법이.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반려견들이 보면 어른아이들은 움직임이 어른들하고는 달라. 그 패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반려견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봤을 때 눈높이의 차이를 느끼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존재라고 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불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한테 어떤 상당히 자극성을 크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순간적인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큰 사고를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중요한 사실은 내가 75점 맞아서 나는 일단 합격했다라는 거. 축하드려요. 근데 왜 이런 85점? 얘는 우수한 사람이야. 합격하시긴 했는데 꽃님이 어떻게 보세요? 어? 꽃님이는 나하고 아주 잘 사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지. 꽃님이 말을 할 줄 안다면 과연 같이 얘기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리네. 아, 나 엄청 친해 나랑. 알았어. 이게 그렇게 에이, 그런 걸로 아는 걸로. 편지. 어쨌든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혼 생활 하는 것처럼 시노애락이 있다. 아, 그래 맞다. 어, 그래. 결혼. 그걸 다 이겨낼 자신 있으면 해라. 그치, 오케이. 아니면 혼자 살아라. 그렇지. 근데 힘드니까. 결혼 생활 지금 행복하세요? 아, 겁나 행복하지. 나도. 예? 나도. 이것도 촬영도 웬만하면 안 했어. 그랬어.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옆에 있어. 진짜 나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되게 좀 더듬는데 말을. 와이프한테 한마디. 거짓말할 때 항상 말을 더듬더라고. 거짓말 탐지기 갖고 와요. 아, 그럼 왜 그래 그래. 엄청 더듬더라고. 네. 와이프한테 한마디. 고마워. 끝. 가자 이제. 우리 와이프 생각이 딱 나네.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꼭 오세요. 이 얘기 하셨으니까. 너무 보러.